좋아요, 구독. 오늘의 뉴스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건전재정은 미래 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며 재정 건전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는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저출산과 AI, 바이오, 우주항공 섹터 내에서는 차별화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시정연설을 가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2005년 수준으로 2.8% 정도로 사용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예산안의 주요 골자부터 살펴봐야겠네요. 네, 일단은 뭐 예산의 금액에 대한 편성이 좀 줄어든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러한 부분에서는 뭐 당국에서는 경제 성장률 자체가 OECD 타 국가들에 비해서 견조한 성장세를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자면 최근에 이제 금리가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이제 고금리에 대한 상황에서 기업의 파산 그리고 개인의 회생 등이 이제 문제가 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기업의 재투자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자, 그렇게 된다면 세금 납부에 대한 여력도 당연히 떨어지기 때문에 예산안 같은 경우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와중에서 또 어떻게 보면은 한편에 핀셋 전략으로 해서 키울 수 있는 산업이라든지 육성해야 될 수 있는 산업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원을 좀 하겠다라는 이제 의지가 좀 들어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시정 연설 시에 이제 언급한 부분을 간추리다 보면 저출산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원전 그리고 방산 이쪽으로 좀 포커싱이 좀 맞춰집니다. 최근에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 같은 경우가 그 방산주에 대해서 모멘텀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포탄이라든지 총알이라든지 이런 미사일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우리나라에서 생산해서 해외로 수출하는 뭐 그런 모습들도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 이제 K방산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는데 이쪽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 않은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제 바이오에 대해서도 언급을 좀 하셨는데 고령화가 되면서 헬스케어에 대한 부분, 자, 그리고 이제 양자 쪽에 있어서도 그 초고도 기술 AI 쪽이죠. 이쪽으로도 신성장 원동력이기 때문에 고기술력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지원을 해서 육성을 해야 된다는 입장을 좀 밝혔습니다. 자, 또 하나는 이제 우주 항공 같은 경우가 이제 방산 쪽과 이제 어느 정도 부합이 되는 측면에서 성장세를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투자 포커스를 이쪽 방면으로 한동안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네, 일단 내산안 자체는 축소가 됐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약자 복지를 우선적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복지와 보건 그리고 고용 예산은 올해보다 7%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관련해서 어떤 섹터들이 수혜를 받게 될까요? 실질적으로 모든 산업에 대한 근간은 인구 성장에 대해서 밀접한 관련이 있죠. 인구 이제 사회 구성원 자체가 경제 활동을 해야지만이 그래야지만 고용률이 높아지게 되고 전반적인 산업에 대해서 성장세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서 증시 관점에서 봤을 때 실질적으로 고용과 보건 복지 관련해서도 이제 좀 제한적인 흐름은 좀 나올 수 있겠다 싶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는 일단 뭐 고용 부분에서는 취업 관련한 상장사죠. 뭐 예를 들자면 뭐 원티드랩이라든지 사람인이라든지 윌비스 뭐 이런 종목군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경제 생활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신용평가, 대출받고 못 갚는 상황이 있다 보면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고 다시 채권을 회수하는 뭐 그런 이제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SCI 평가 정보라든지 고려신용정보 이쪽으로도 증시와 반대 방향 역행하는 반사이익으로도 볼 수가 있겠다는 측면입니다. 네, 일단 모든 산업의 근간은 인구 성장률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섹터별로 차별화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엔젤산업 관련주들은 그래도 강보합권 정도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그래도 상승세가 좀 탄탄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만 2세 미만의 영유아 입원 진료비가 내년부터 무료가 된다는 소식 속에서 지금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은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를 진입하게 되는 시기인데 그럼 관련해서 뭐 저출산과 뭐 고령화 이런 것과 관련한 섹터
향후에는 어떤 전망이 예상되고 있나요? 일단은 그 산업의 근간에 인구 구조이기 때문에 생산 가능 인구가 이제 50대 이하죠. 20대, 50대까지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현재 시점에서는 뭐 대한민국의 인구 구조가 아직까지는 생산 가능 인구에 대해서 밀집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피부에 와닿지는 않을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까운 근시간 내에 미래를 봤을 때, 10년 후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생산 가능 인구가 급감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더군다나 이제 인간이라는 그 생물 자체는 이제 뭐 시간이 많이 필요로 하겠죠, 성장하는 데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포커싱을 맞춰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로봇 산업이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좀 될 수 있다는 생각이고, 이와 더불어서 저출산 관련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헬스케어 관련주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로봇 산업과 헬스케어 관련주에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다는 의미로 좀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또 윤 대통령은 이번 예산안은 첨단 AI와 디지털 바이오, 또 양자 우주, 그리고 차세대 원자력 등에 대해서 R&D 지원도 대폭 확대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외적인 환경을 고려했을 때 가장 기대가 되는 섹터는 어디일까요? 성장세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되냐라고 봤을 때는 그거를 맞추기는 쉽지가 않죠. 네. 다만 이제 방금 말씀하신 섹터 중에서도 근 미래에 대해서 가장 빨리 활동성 있는 시세에 대한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는 섹터라고 봤을 때는 저는 시간의 관점에서 가장 가까운 시일 내에 이제 인공지능과 양자 그리고 항공우주 쪽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에서도 성장세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동안의 20세기 이전까지는 이제 제조업이 경제 성장을 이끌었다면 21세기부터는 인공지능 로봇 산업이 플랫폼 사업과 겹쳐서 같이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그리고 양자 컴퓨터, 우주항공 섹터가 가장 빠르게 성장을 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고, 나머지 이제 말씀하신 이제 원자력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제 들어서고 나서 이제 바로 정책적인 부분과 이슈가 되어서 큰 폭의 상승세가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추가적으로 원자력에 관련해서 수주에 대한 공시가 나온다 하더라도 주가의 움직임은 활발히 최근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계속적으로 목격할 수 있어서 원자력보다는 저는 그 인공지능이나 양자 컴퓨터, 우주항공 쪽으로가 오히려 더 이제 성장세에 대한 발판을 좀 마련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터, 우주항공 섹터 쪽이 조금 더 성장세에 대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양자 섹터 내에서 주도주의 최근 주가도 좀 궁금하고요. 앞으로의 전략이나 뭐 전망 어떻게 짜야 될까요? 일단은 여러 가지 모멘텀이 좀 부여가 좀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최근에서는 며칠 전입니다만 EU, 유럽연합 쪽에서는 우리나라 유수의 이런 양자 기술을 가진 회사와 같이 공동 연구를 시작하자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테슬라의 도조, 그런 슈퍼컴퓨터에 대한 부분이 자율주행을 이제 계속 이끌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양자 컴퓨터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모습들까지 근시일 내에 계속적으로 이제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렇게 최근 증시 급락에 대비해서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이런 색 업종 같은 경우는 하나의 테마로도 볼 수가 있겠지만 굉장히 견고한 그런 상승세, 그리고 증시 대비해서 견고한 하방 경직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향후에 증시가 바닥을 다진다면 이제 큰 폭의 이제 상승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향후에 바닥을 다지게 되면 큰 폭의 상승이 있겠다고 좀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쭉 나눠봤는데 사실 오늘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은 만큼 주가가 반응하고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앞으로 추가 상승을 좀 기대해봐도 좋지는 않을까요? 어떠한 부분에서의 추가 상승을 말씀하세요? 섹터별로 봤을 때 증시 전반이 상황이 만약에 좋은 상황에서 예산안이 나왔다면 오늘의 이 상승이 좀 더 나타나지 않았을까 싶은데 사실 오늘은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차별화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 오늘 증시 상황이 좋았다면 이 섹터들이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말이죠. 그러면 일단 예산안에 나왔으니까 앞으로의 증시 흐름이 나아진다면 이 섹터들이 다시 또 빛을 볼 수 있지는 않을까요? 그렇다고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어제부터 나타났던 모습은 뭐냐면 네.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이제 분석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해외 매크로 변수라든지 국내 증시 이제 신용 잔고라든지 그다음 미수금 잔액 같은 게 여러 가지를 파악을 해보고 유가까지도 변동을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닥에 대해서 하방 경직성을 760포인트에서 740포인트까지 봅니다. 여기에서 위아래로 이제 흔들어 주면서 네. 이란에 대한 리스크만 부각되지 않는다면 720포인트까지도 이제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란에 대해서 이제 중동에 대해 분쟁이 좀 확전이 된다면 720포인트까지 마지노선을 좀 보고는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서 지금 최근에 어제 미국 시장이 올랐고 어제 우리나라 로봇 시장이 좀 올랐습니다. 로봇 네. 업종이 올랐고 오늘 같은 경우는 화장품하고 그리고 피혁 제품, 뭐 의류 쪽 이쪽으로 이제 상승이 좀 나왔단 말이죠. 그 말은 뭐냐면 다시 얘기해서 너무 많이 싸졌기 때문에 너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업종마다 순환매를 돌리면서 하방을 지금 만들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연계시켜서 봤을 때 물론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업종 자체가 뭐 다른 뭐 철강 업종일 수도 있고 뭐 디지털 업종일 수도 있고 또 뭐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전반적인 업종 자체가 바닥을 다지는 구간에 들어와 있어서 순환매가 돌고 있다는 포인트가 어제부터 분명히 나타났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오늘의 이슈가 되는 그런 이제 경제에 대한 루트로 이제 계획에 있어서 네. 이제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도 당연히 순차적으로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일단 오늘의 주제거리에 있어서도 충분히 양자 컴퓨터라든지 저출산 관련해서도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순차적 바닥을 다져가는 구간이라는 점을 초점에 맞춰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된 내용 전반적으로 다뤄봤었는데 탑픽 종목은 어떤 걸로 가지고 오셨을까요? 저는 일단 양자 컴퓨터 관련한 종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엑스게이트라는 종목인데요. VPN 방화벽 정보보안 회사입니다. 자 그리고 SK텔레콤하고 양자 난수 생성기를 이제 개발했고 실질적으로 증시가 안 좋을 때는 신규 상장 상장하지 얼마 되지 않은 종목들이 탄력 있게 움직이는 모습들을 최근에 계속적으로 볼 수 있었죠. 그러한 부분처럼 엑스게이트라는 종목은 올해 초에 2023년도 초에 이제 상장을 했기 때문에 탄력 있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증시가 그동안 과도하게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방 경직성을 계속적으로 만들어주면서 차트를 일부분 계속적으로 박스권에 가두면서 주가 방어하는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저 같은 경우는 이 엑스게이트라는 종목을 추천 매수가는 5,200원. 제가 원고 작성할 때만 해도 괜찮은데 좀 올랐네요, 다시. 네. 올랐는데 5,200원 정도로 봐주시면 좋겠고, 자, 손절가는 5,000원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단기적으로 손절가 5,000원 잡아주시고, 목표가는 6,000원 으로 설정을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봐서는 6천 원 이상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고 오늘 장 개시하자마자 9시 3분에서 6분 사이에 SK텔레콤 관련해서 양자컴퓨터 관련해서 또 뉴스플로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 갖고 봐주셔도 되겠다, 무방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